오늘은 6월 26일이고요. 지금은 밤 10시 30분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운동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릴 예정인데요. 제가 술을 또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잘 붓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체중도 하루 만에 뭐 2, 3kg 뭐 쪘다 빠졌다 그런 체질인데,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엄청 게으르기 때문에 또 운동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빼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운동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고, 저의 다짐이 되기도 하고, 저술 좋아하는 한경록도 저 운동을 챙겨 하네? 나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도 운동 브이로그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상수 나들목으로 가는 터널이고요. 입구고요. 지금은 한강 둔치에 나왔고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라 사람이 조금 있는 편이네요. 근데 밤에 운동하면 좋은 게또 사람도 비교적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도 유지가 되고, 아직 한여름이 아니어서 밤 공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까실까실 불고요. 그리고 선크림도 필요 없고 좋습니다. 자, 오늘의 운동 목표는 5km고요. 상수 나들목에서 원효대교 북단 지음까지 한번 달려볼 계획입니다.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고고고! 우후! 네, 오늘의 운동 목표 중간 지점이 2.5km 구간이고요. 상수 나들목에서 여기 보시면 원효대교가 보이는데요. 여기까지가 2.5km 구간이에요. 야경이 정말 좋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쪽의 다리가 원효대교입니다. 좋다. 강 좋다. 밤에 한강 보면 정말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언제 기회 되면은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볼까요? 후후! 달렸어! 바싹! 하이! 계속 더! 하이! 고고! 여러분, 방금 5km 완주를 했고요. 천천히 뛰었습니다. 즐기면서 뛰었고,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달리고 땀 흘리고 나면은 맥주가 정말 맛있다는 거. 가볼까요? 시키는 대로 다리 벌리는 가위처럼 굵어. 모든 될수 있을.